지난주에 이어서 황정은의 소설집 파씨의 입문에 수록된 단편 데니 드비터와 함께합니다. 유도 씨와 미라 씨는 가을에 결혼했다. 유도 씨에겐 먼 친척이 서너 명 있을 뿐이고 미라 씨에게는 노모와 친척 두 분이 있을 뿐이어서 식은 아주 작게 치러졌다. 미라 씨의 소박한 부케는 미라 씨의 동료 직원이 받았다. 유도 씨와 미라 씨는 복자를 친척에게 맡기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집에 남았다. 머물렀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걸까?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생전에 내가 무엇을 유별나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남다른 것은 없었고 복근과 단전을 열심히 단련했을 뿐이었다. 복근과 단전을 열심히 단련한 사람의 경우 죽어서도 얼마간 남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유도 씨도 없고 복자도 없는 집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벽을 따라 오르내렸다. 북쪽 벽을 따라서 바닥을 통과해서 아랫집의 천장에 붙어 있다가 천천히 하강해서 다시 바닥을 통과하고 다시 그 아랫집의 천장에 달라붙었다. 어두운 방이었다. 두꺼운 이부자리 속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는 막 숨이 끊어지려는 잠이었다. 플라스틱 물풀과 빨간 금붕어가 담긴 수족관의 불빛이 그의 납작하고 조글조글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그의 가슴이 조금 발딱거렸고 이윽고 숨이 멎은 뒤에 노인의 이마에서 둥근 것이 부풀더니 에라 하면서 사라졌다. 에라. 그는 어째서 그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을까? 나이를 먹어 죽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사라지는 걸까? 에라 하고. 어쩌면 그것은 개인적인 경우일 뿐이고 다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는 에라가 아니고 에라라고 했을지도 몰랐다. 에라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 것일지도 몰랐다. 에라, 에라.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 왜 진작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이제 생각 냄새를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된 연유 같은 것은 따져보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랬는데 어쩌면 나처럼 복근이 단련되어서 남아버린 원령의 경우 결국엔 생각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볼 뿐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유도 씨와 미라 씨는 복자와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었다.
유도 씨는 매일 미라 씨의 머리를 만졌다. 미라 씨는 유도 씨의 손길에 가만히 머리를 맡긴 채 저 이 방에선 생강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속삭이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복자야 하고 부르자 문득 돌아보았다. 복자는 그 밤에 죽었다. 늙고 가볍고 느긋한 생물로서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밤에 내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문득 머리를 털며 일어나더니 물그릇 쪽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 듯 그릇 속을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엎드렸다. 어둠 속에서 두 번 숨을 쉬고 세 번째로 야트막한 숨을 쉰 후로 그만이었다. 복자는 작은 볼을 바닥에 댄 채로 한 차례 이완되었다가 빠르게 굳어갔다. 아침에 미라 씨가 거실 한구석에서 심상치 않게 수축된 한 점을 복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양주병이 들어있던 나무 상자에 복자를 넣었다. 유도 씨가 멍한 눈빛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유도 씨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출근을 하고 미라 씨가 복자를 태우러 갔다. 복자야, 복자야. 복자는 원령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신묘한 기색을 남겼다. 부엌에서 거실로 넘어가는 모퉁이에서 폭이 넓은 주름으로 얼마간 일렁거리다가 어느 날 어딘가로 가버렸다. 생강 냄새 같은 것도 흘리지 않았고 한 겹의 주름도 더는 그 자리에 남긴 것이 없었다.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았다. 어쩔 수 없이 머물렀다. 나는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이 냉장고는 잔잔잔잔하며 돌아가지 않았다. 잔잔잔잔하며 돌아가던 냉장고는 오래전에 버려졌다. 모터를 비롯해 너무 많은 부품이 낡아서 더는 기능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새로운 냉장고를 배달하러 온 사람의 트럭에 실려 서비스적인 의미에서 수거되었다. 나는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것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본다. 보다니. 하지만 무엇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보는 나는 무엇이고 앞으로 앞이 있다면 말이지만 무엇으로 될까? 어디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무엇으로 본다. 그런데 누가 누군가 무엇으로 무엇을 그러나 어디에서 언제까지 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다가 전혀 확고하지 않은 상태로 퍼졌다. 냉장고 곁에서 유도씨 유도씨는 미라씨와 더불어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안이란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가구와 식기를 비롯해 끊임없이 교체되는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안을 기르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잇고 계획을 포기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근접한 형태로 실행하고 좋거나 나쁘거나 이도저도 아닌 결과들을 기다리고 병원을 다니며 몇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중년에 접어들 무렵에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잠시 많이 방황했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만두가게라는 형태로 순응해서 노력을 말하자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에 재미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이제는 상당히 쇠약해졌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견고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는 12세 때 손가락에 두 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이후로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개구리에 취미를 두었다. 개구리 자명종, 개구리 베개, 개구리 이불, 개구리 볼펜, 개구리 노트, 개구리 반창고까지 이것저것 종류별로 개구리와 관련된 제품을 모아서 자기 방에 잔뜩 늘어놓고 그 속에서 혼자 지내기를 너무 좋아해서 유도 씨와 미라 씨가 걱정을 했지만 좀 더 나이를 먹은 뒤엔 개구리에 대한 취미를 미련 없이 버렸고 미라 씨를 60%, 유도 씨를 40% 정도 닮은 듯한 아가씨로 자랐다. 그녀는 회사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여 미라 씨를 20%, 유도 씨를 10%, 그녀 자신을 30%, 그녀의 남편인 회사원을 40% 정도 닮은 듯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미라 씨도 나이를 먹고 유도 씨도 차츰 나이를 먹고 있었다. 나로 말하자면 어디로도 수거되지 못하고 머물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 오래 사는 게 아니냐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생각 냄새마저 사라진 채로 남의 집 거실 한구석에서 염치고 모고 없는 한 조각의 다시마처럼 바짝바짝 묵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유도 씨도 미라 씨도 안도 차츰차츰 나이를 먹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서 유도 씨로 말하자면 이제 체격이 무척 왜소해졌고 머리숱과 말이 줄었다. 여름엔 머리가죽이 뜨겁고 겨울엔 머릿속이 춥다고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모자를 쓰고 다녔고 겨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플러를 챙겼다. 차츰, 차츰, 그리고 무심히 시간이 흩어지고 있었다. 미라 씨는 71세에 암으로 병사했다. 발견에서 마지막까지 조용하고도 가파른 말년이었다. 그녀는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렀다. 마지막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채로 한 달을 차분하게 견뎠고 나흘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있다가 새벽에 숨이 멎었다. 에라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다. 장지에서 돌아온 밤에 유도 씨는 무척 음주한 상태로 부엌에 누웠다. 아버지를 살피기 위해 집으로 동행한 아니 여러모로 애를 썼으나 고집을 피우는 그를 방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불 한 장을 덮어두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이 꺼졌다. 아니 펼쳐둔 이불의 한 모서리로 붉은 귀 거북의 머리처럼 느슨하고 동그란 유도 씨의 얼굴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눈꺼풀을 닫고 누워있다가 바지 지퍼를 열고 싱크대를 향해 소변을 누웠다. 바닥이 젖고 이불이 젖고 주름 잡힌 옆구리가 젖었다. 힘껏 소변을 눈 다음엔 힘이 빠져버렸는지 고추를 내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아니 새벽에 부엌으로 나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사방에 퍼진 소변을 닦고 다른 이불을 가져왔지만 유도 씨의 고추는 어쩌지 못하고 이번에도 이불만 덮어두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유도 씨가 남았다. 날이 밝은 뒤 아는 아내 집으로 돌아가고 유도 씨가 남았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라고 중얼거리는 원령이 들어왔다. 부스러기 같은 것이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현관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부스러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게 뭐냐고 묻자 평면의 정의입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 걸 어째서 외우고 있느냐고 묻자 더욱 심상치 않은 기색을 띠고 모였다가 다시 부스러지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웁니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 뒤로는 무엇을 물어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 부스러기나 이 부스러기로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평면의 정의라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지 유도씨의 상태가 묘해지기 시작했다. 미라씨의 죽음 이후로 유도씨는 함께 살자는 아내 제의를 거절하고 미라씨와 둘이서 노년을 보내던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낮잠을 자고 해질 무렵에 산책을 나가거나 기보를 펼쳐놓고 바둑을 두며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거실에서 방으로 문턱을 넘어가다가 앞쪽으로 뒹굴었다. 뒹굴, 뒹굴, 한 바퀴 반을 구른 다음에 놀라고 당황한 듯한 얼굴로 뒤쪽을 돌아보았다. 문턱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문턱은 평소처럼 있는 듯 없는 듯 나지막할 뿐이었다. 이날이 기점이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단, 비탈길, 평지를 가리지 않고 두 번, 세 번 넘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아니,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명을 얻어왔다. 유도씨로서는 발음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의 이름이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스러기가 말했다. 저는 깊이, 깊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어느 날 아침에 아주 부스러져 버렸다. 오랫동안 내가 무엇이었는지를 잊고 있었다. 나는 텃밭 가루가 날리는 서랍에 든 앨범 속에서 사진 한 장에 붙어 있었다. 여름 옷을 입은 여자가 흰 돌이 박힌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는 한쪽 팔을 들어 프레임 바깥을 가리키고 있었고 흐릿한 이마엔 머리카락이 조금 흩어져 있었다. 생전의 내 모습이라는 걸 한참 만에 알았다. 나야 라고 생각한 순간엔 윤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비늘처럼 곤두섰다가 가라앉으며 나는 일순 확고해졌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일순일 뿐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사라지고 있는 듯했다. 사라진다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게 번지고 퍼져서 끝내는 돌이킬 수 없이 묽고 무심한 상태에 일부가 되는 듯했다. 나는 아직 나의 일부인 나를 추슬러 간신히 서랍에서 흘러나왔다. 넓고 반듯한 방이었다. 커다란 창이 하나 있고 침대와 서랍장이 세 개씩 놓여 있었다. 유도씨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오른쪽 침대엔 머리를 바짝 깎은 노인이 잠들어 있었고 왼쪽 침대는 이불이 발치 쪽에 구겨진 채로 비어 있었다. 세 개의 서랍장 위엔 가습기가 놓여 있었는데 유도 씨의 몫을 제외하고는 모두 꺼져 있었다.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빼빼 마른 노인을 휠체어에 싣고 들어와 비어있던 왼쪽 침대에 눕혔다. 그는 그 노인 몫의 가습기를 켜고 이제는 빈 휠체어를 착착 접어 구석에 세워두었다. 두 개의 가습기가 삐끔거리는 소리를 내며 습기를 뿜었다. 유도 씨는 성가시거나 혹은 신기하다는 듯 머리 위로 너울거리는 습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물방울이 유도 씨의 눈썹에 달라붙었다. 침대 발치 쪽에 유도 씨의 이름이 적힌 휠체어가 접혀 있었다. 신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유도 씨, 이제 걷지 못하는 걸까? 희박해지려는 나를 모아서 유도 씨에게 점착했다. 머물렀다. 거기엔 유도 씨 말고도 사람이 많았다. 대부분 유도 씨처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었다. 거기엔 유도 씨의 것이 별로 없었다. 유도 씨가 누운 침대도, 유도 씨가 사용하는 베개도, 유도 씨가 덮는 담요도, 유도 씨가 입은 실내복도, 가습기도, 플라스틱 컵도 모두 유도 씨의 몫이었으나 유도 씨의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가능한 한 바짝 유도 씨 곁에 머물렀다. 점착에 시원치 않았다. 자꾸 미끄러졌다. 미끄러질 때마다 흩어졌고 조금씩 잃어버렸다. 이제 아주 작은 것들만 남았다. 머물렀다. 아내 식구들이 이따금 유도 씨를 보러 왔다. 명절이나 여름 휴가가 시작되면 그들은 유도 씨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유도 씨는 거기서 닷새나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다가 시설로 돌아왔다. 연휴의 끝 무렵에 아니 짐을 꾸리기 시작하면 유도 씨는 흐릿한 눈으로 그녀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구석에 자기 윗돌이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시설로 돌아오면 입을 벌린 채로 잠을 잤고 어쩌다 밤에 눈을 떠서 딱히 생각에 잠긴 것도 아닌 듯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유도 씨는 죽어서 무엇이 될까? 나는 유도 씨에게 고마워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냈다. 오래전에 얼마든지 붙어라는 대답을 들은 직후였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 유도 씨가 말했다. 나는 죽은 뒤에 뭔가 남는다거나
다시 태어난다는 거 믿지 않아.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어째서? 가혹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가 가혹해? 예를 들어, 네가 죽어서 나한테 붙는다고 해도 나는 모를 거 아니야. 모를까? 모르지 않을까? 사랑으로 알아차려봐. 농담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보는데 내가 너를 볼 수 없다면 너는 어떨 것 같아? 쓸쓸하겠지. 그것 봐. 쓸쓸하다느니. 죽어서도 그런 걸 느껴야 한다면 가혹한 거 맞잖아. 나는 이 생에 살면서 겪는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내가 죽을 땐 그것으로 끝이었으면 좋겠어. 이왕 죽는 거 유령으로 남거나 다시 태어나 사는 일 없이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건 너무 덧없다고 내가 말하자. 덧없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 유도 씨의 대답이었다. 죽어서도 남을 쓸쓸함이라면 덧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었다. 죽어서도 남을 쓸쓸함이라면 유도 씨, 유도 씨는 덧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에라 하고 유라 혹은 미라 하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한 쌍의 원령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렸지만 이처럼 묽고 무심한 상태가 되어가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유도 씨를 기다릴 수 있을지 기다리는데 성공한다 해도 한 쌍의 원령으로서 유도 씨와 더불어 얼마나 함께할 수 있을지 유도 씨를 내버려 두고 내가 먼저 흩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혼자 남은 유도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확고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랄 뿐이었다. 유도 씨가 죽은 직후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유도 씨가 죽고 난 다음엔 무엇으로도 남지 않기를. 말끔히 사라질 수 있기를. 사라져버리기를. 부디. 부디. 데니 드비토. 유라. 양지바른 곳에서 유도 씨가 말했다.